아이고. 입시 전쟁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 DJ 치민 DJ 세영입니다. 내려놓으면 된다. 구태여 네 마음을 괴롭히지 말거라. 부는 바람이 예뻐 그 눈부심에 웃던 네가 아니었니. 받아들이면 된다. 지는 해를 깨우려 노력하지 말거라. 너는 달빛에 더 아름답다. 대학 뽀개기 7화 서예진 시인의 너에게로 따뜻하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음식도 억지로 꾸역꾸역 먹다 보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쵸. 너무 억지로 자신을 끌고 가려고 애쓰지만 말고 가끔은 가만히 쉬었다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대뽀 방송은 쉬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네. 오늘의 게스트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에 재학 중인 16학번 박윤주입니다. 네, 윤주 반갑습니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자율중고학부의 1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16학번 황동환입니다. 네, 동환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학과 박윤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에 재학 중인 16학번 박윤주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말 그대로 이름처럼 네. 외국어를 중점으로 하는 학교라 으흠. 상경, 법학, 경영, 사범대, 뭐 사회과학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언어학과가 아주 다양해요. 다른 학교에도 존재하는 메이저 학과인 네. 뭐 영어대, 으흠. 중국어대, 네. 일본어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마이너적인 언어, 동양어대와 서양어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동양어대에 재학 중이에요. 동양어. 네, 동양어 대학에는 8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네. 마이너, 몽골어, 베트남어, 이란어, 아랍어, 태국어, 그리고 터키 아제르바이잔어. 이렇게 8개의 학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터키 아제르바이잔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는 어느 나라예요? 마이너는 말레이 인도네시아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에 베트남어랑 마이너가 좀 대세 반열에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제가 터키어를 전공한다고 할 때 터키가 동양어대에 속한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네. 맞아요.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네. 국가 특성적으로 아시아 쪽에 좀 더 가깝고 네. 또 영토도 아시아 쪽에 좀 더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동양어대로 분류됩니다. 또 같이 언급되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는 네. 터키와 굉장히 우호적이고 약간 자매나 형제 이런 관계로도 이제 언급될 정도로 아주 가까운 나라고 또 네. 언어도 70% 정도 동일한 국가인데요. 저희 학과는 이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 또 종교 그리고 그 주변 국들과의 국제 관계를 배웁니다. 터키어를 전공한다고 해주셨는데요. 터키, 아제르바이잔. 네. 아무래도 터키어가 영어, 중국어, 일어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좀 덜 대중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떠한 동기로 터키어를 전공하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일단 한국 외대에 가는 것 자체가 저의 목표였어요. 과학은 상관하지 않고 단지 한국 외대만을 고집하던 학생이라서 네. 대학은 일찍 결정했지만 이제 과 선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사실 터키어를 선택한 이유 중에 당시 경쟁률이 좀 한몫하기로 했는데 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과연 제가 문제 주시는 문제 문제 드릴게요. 네. 제가 자기소개서 4번 칸이 입학 동기에 무엇을 썼을 것 같으세요? 쓰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입학 동기 터키어 터키 하면 또 케밥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네. 케밥이라든지, 네. 아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학과가 굉장히 생소한 만큼
또 고등학생 입장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학문이라서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자다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터키어를 배우고 싶었다. 이런 전개는 네. 당연히 아니었고요. 큰일 나죠. 네, 그렇죠. 일단 저는 저의 성격과 생활기록부가 대변해주는 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네. 모든 지금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서 그냥 팁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자기만의 컨셉 잡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컨셉.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네, 평화주의자를 저의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러브 앤 피스. 네. 러브 앤 피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나서서 누굴 도와주거나 뭐 응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의 특성을 어떻게든 터키랑 엮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후에 터키의 국제적인 역할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런 역할들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 또 성격이 좀 중립적인 편인데 네. 그 당시에 터키가 이런 최근에 많이 테러 사건 연루되어 있는 IS나 뭐 그런 국제사회에서 중립적인 국가 역할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중립적 특성과 네. 비슷한 나라인 터키에 대해 공부하면서 세계를 평화적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제가 터키어과이기 때문에 네. 언어에 대한 동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언어에 대한 언급 대신에 그 국가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제 특성과 연관지어서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동기에 진짜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국가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를 연관지었다. 네. 좋은데요? 외대 가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왜 외대였나요? 어렸을 때 책을 읽었는데 그게 네. 외고 아이들이란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외국어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되게 바쁘게 사는 모습이 그 초등학교 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서울대, 연세대 이런 건 아예 모르고 네. 이제 한국 외대라는 대학교를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학교를 가야겠다. 저렇게 바쁘게 사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잠재적으로 계속 외대 생각하다가 여기는 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책이 되게 큰 영향을 주신 네네네. 거네요. 그럼 만약에 뭐 책 제목이 홍대 아이들 이런 거였으면 홍대를 꿈꾸셨겠어요. 홍대 네, 좋네요. 그 초등학교에 동경심이 네, 그 고등학교 때까지 발현된 것 같아요. 좋네요. 대단하네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현재 학과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애초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입시 정보도 빠삭한 편이 아니었고 또 대입이란 거는 막연하게 먼 미래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논술을 해야겠다, 정시를 해야겠다 뭐 네. 이러지도 않았었어요. 다만 입시 준비와는 별개로 제가 학교를 되게 재밌게 다녀서 네. 학교에서 했던, 개최했던 모든 다양한 행사 뭐 대회에 다 참가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문과이긴 하지만 네. 뭐 과학 보고서 쓰기 대회 이런 걸로 뭐 유전자 이런 거 아예 관련도 없지만 그런 대회도 나가고 아니면 정말 친구들과 재미를 위해서 영어 팝송 대회 같은 걸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했었어요. 어떤 팝송을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아델을 불렀었던 것 같거든요. 아델? 오~ 아델. 거의 아델 느낌 살짝 날라고 하는데 지금? 아델. 네, 그때가 그 네. K-pop 스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아델 네. 딱 유명했을 때 그때 우리 저하자 이렇게 롤링 인 더 딥 이런 거 부르셨나요? 그거 박지민이 불러서 맞아요 맞아요. 오~ 그런 것들 나갔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뭐 대회들 나가고 행사 같은 거 다양하게 참가하고 이런 것들이 3년 정도 모아지니까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나타내주는 결과물인 생활기록부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고3을 앞둔 고2 겨울에 그걸 깨닫고 네. 나는 대입을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해야겠구나 네.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어려움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소개서가 제일 큰 어려움이었어요. 일단 내용적이고 이제 알맹이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네. 어떤 어휘를 써야 되고 어떤 구성을 해야 하는지가 고등학생 입장에선 되게 생소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또 이런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극복이 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나 또 학교 선배님들께 부탁을 해서 네. 몇 번씩 첨삭을 받으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최종으로 내기 전까지 한 150번 정도 고쳤던 것 같아요. 150번? 네. 거짓말. 아, 진짜로? 150번 너무 많은데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또 입시를 잘 모르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네. 네.
저도 입시를 잘 모르는 편이라서 일단 저는 외대를 가고 싶으니까 외대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대 자체에서 개최하는 입시 설명회에서 입학 사정관님과 네. 상담 같은 거 받은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목표 대학 홈페이지 가면 네. 항상 그 입학 홈페이지에 입시에 대한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실 때 근데 네네. 되게 여러 대회를 나가셨는데 네네. 이런 대회에서 수상을 하지 않아도 뭐 그런 대회를 나갔다는 것들을 어떻게 좀 녹여내셨나요? 아니면 수상한 것들만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나요? 의외로 수상보다는 네. 정말 의미 있었던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상 기록은 이미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입학사정관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궁금하면 여쭤보지만 여기서 내가 이걸 스토리로 녹여내야겠다 하는 걸 따로따로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상 경력도 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나가니까 거기서 걸려서 얻어 걸리는 그런 수상 경력이 많았긴 한데 네. 이제 수상 경력이 있었던 걸 내용에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외국어 대학교니까 네. 제2외국어 시간에 연극을 한 걸 번역했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동아리에서 뭐 쉬는 시간마다 만나서 영어로 대화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썼지 뭐 크게 뭔 대회를 나갔다 이런 거는 생활기록부에 더 크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자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윤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스로 아직 새내기 생활에 적응 중이라고 적응 중인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지금 아직까지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이라서 그런지 네. 항상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공강날에 괜히 낮에 밖에 돌아다니면 뭐 땡땡이 치는 것 같아서 찔리기도 하고 네. 수강 신청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지하철로 통학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굉장히 낯설어요. 네. 그래도 네,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입학한 학교라 그런지 애정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중 전공을 해야 하는 학교라서 그 부분에서 일단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면서 길게는 더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한 공부도 가능한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중 전공은 언제 정하는 거예요? 다른 이중 전공을? 이중 전공은 1학년이 끝나고 정해요. 그래서 1학년 동안 다양한 뭐 전공을 뭐 교양도 있고 네. 뭐 인문 교양을 위주로 뭐 과학도 듣고 뭐 사회도 듣고 여러 가지 들으면서 자기한테 맞는 새로운 전공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물론 성적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그냥 또 너무 몰리면 안 되니까 네. 그래도 뭐 선배들 말 들으면 다 골고루 분포돼서 가고 싶은 과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주님은 그럼 터키어 말고 다른 전공은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네, 근데 저는 아직 적응이. 아무래도 저도 약간 이제 난민 쪽? 네. 그 테러 난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싶어서 약간 국제 쪽에 눈을 돌리려고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데요? 그리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실망스러운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는 없지만 네. 입학 초에 캠퍼스 크기에 잠깐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학교가 굉장히 공간 집약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작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또 처음에는 옆 학교인 경희대가 굉장히 커요. 경희대. 그래서 네. 맞아요. 뭐 경희대 학생들은 저희 학교를 무슨 통로로 쓰면서 하거든요. 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좀 슬프기도 했지만 또 시간표 짜고 그럴 때 건물간 동선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네. 지하철역에 55분에 도착해도 정각 수업을 세입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세입할 수 있어요? 그 역에서 네. 제가 역에서? 한번 가봤는데 오, 뛸 수 있어요, 정말? 네, 한 2분이면 정말요? 정문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대박. 오래 다니면은 이제 신호등 언제 바뀌는지가 눈에 예상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걸을 이동해놨다가 네네네. 좋네요. 그래서 뭐 그런 장점 덕분에 현재는 또 굉장히 만족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대학 로망이라는 게 1학년 지나면 깨지거든요. 2학년 때부터는 학교가 작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이동 시간. 네. 맞아요. 아직 적응이 덜 된 선배지만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분명 있을 거예요. 미래 후배들에게 그리고 윤주 씨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자신감을 끝까지 지키세요. 이거는 진짜 하나 말씀드리고 자신감. 네. 네,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자신감이랑 자만심은 다르다는 걸 잘 명심하시고
물론 내신이 더 중요하다, 스펙이 더 중요하다, 뭐 수상 경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도 사실 뭐 중요하지만 입시 전형이란 게 나날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네. 또 학교마다도 다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딱 하나 확답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런 방면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대입 신념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네. 그 빛이 다 보여요. 주위에 봤을 때 약간 나를 믿고 딱 확신이 있는 친구가 있고 불안불안한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면접관님 입장에서도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뭐 자신감 있는 친구, 뭐 자신감 있는 친구를 뽑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감은 자신의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를 잘 생각하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안 되더라도 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멘탈적인 조언이고요. 이거는 네. 뭐 딱히 학생부 종합 준비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네. 뭐 정시나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한테도 맞아요.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처럼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네. 면접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어떻게 해야 내가 뽑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자신이 그 학과의 교수님이 되었다고 상상을 하고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어떤 학생을 뽑을지 그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역지사지로. 네, 역지사지로. 네. 그렇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생각해보면 아마 면접 때 그런 걸 준비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면접관 앞에서 말하는 게 좀 떨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막 손이 떨리고 네. 그럼 오히려 좀 더 담대하게 이 사람들 그냥 옆집 아저씨야, 슈퍼 아줌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긴장이 풀리실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떨어지면은 뭐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죠?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네. 할 말은 다 하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좀 담대하게 하면은 긴장이 좀 풀리실 거예요. 그래도, 맞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힘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게스트입니다.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이현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의 1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현영입니다. 네. 전남대학교는 일단 광주에 위치한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고요. 네. 제가 다니는 자율전공학부는 개인의 적성에 맞게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 스스로가 전공을 설계해 나가는 학부입니다. 네. 일부 제한되어 있는 전공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공 선택이 가능하고 네. 이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서 학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의류 마케팅, 인지과학 등 이렇게 학부 내에 여러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교과 과정을 짜고 네. 교수님께 인정을 받은 뒤에 이를 자신의 주 전공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학부생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로 1학년 때는 전공을 탐색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에 진입하게 됩니다. 네. 저희 학부는 이제 또 여러 가지의 능통한 통합적이고 조금 창의적인 인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업의 활동이나 학술 소모임 그리고 네. 동아리 등 학생 자치 활동도 매우 활발하고 네. 이제 또 전남대학교 학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공부를 정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대학생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그 우리 자율전공학부가 바로 그 특권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공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전공은 어떤 전공인가요? 네, 일부 전공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는데 간호대학이나 사범대학, 예술대학이나 이런 전문적인 과들을 네. 제외하고는 전부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다 가능하시다고 보면서 그러네요. 아무래도 특수한 전공은 네.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학교에서 해주는 지원? 학교 내에서는 이제 취업 동아리라든지 학술 소모임 이런 것 등으로 취업과 연관시켜서 학교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뭐 활동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럼 이번에는 전남대학교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전남대학교는 201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2,717명을 모집하는데요. 숫자가 되게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노리신 건지. 네. 그러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100명,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500명가량을 선발하는데요. 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요.
2단계에서는 일반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은 미리 항의하셔야겠죠? 네. 네. 그럴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도 1단계에서는 학생부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요. 네.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진 않지만 수능은 네. 꼭 응시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응시는 꼭 해야 되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간의 중복 지원을 허용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전형 간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제 1단계 내신 성적으로 3배수를 선발하였는데 2017학년도에는 4배수를 선발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2단계 면접 기회를 주게 되었다고 해요. 참고로 또 의학과는 모집 인원 37명이 한시적으로 증원돼서 총 125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선발 배수도 5배수로 늘려서 의대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진학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접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네,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모든 학교가 그렇지만 이제 네.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화에서도 자율전공학부 게스트분을 모셔본 적이 있어요. 현영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다방면으로 뛰어난 분들이 모인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자신의 최종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는 학과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영 씨의 경우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자율전공을 지원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워낙에 좀 말도 많고 또 이제 사람을 조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고민 들어주는 거 정말 좋아했고 네. 또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시를 준비할 당시에도 심리학이나 복지학 등의 학과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런 다양한 학과 사이에서 제가 갈팡질팡하던 중에 그때 딱 자율전공학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게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청소년 지도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심리학, 복지학, 교육학으로 융합시켜서 이제 저만의 전공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정말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네. 자율전공학부의 경우 보통 2개 이상의 전공을 가지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한 자율전공학부는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네. 정시보다는 수시로 많이 뽑고 있는데요. 네. 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제 관심사를 잘 나타나게 정리되어 있었고 네. 이게 수시로 많이 뽑는 자율전공학부에 딱 알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관심사가 잘 나타나게 정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뭐 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을 좀 그렇게 잘 나타나게 좀 하셨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상담 동아리 한 것도 자율활동에 들어가 있었고 네. 봉사활동 내역을 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곳에서만 꾸준히 봉사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네. 때부터 쭉 그렇죠. 확실히 한 곳에서 오래 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관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영님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내신 성적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학생부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대학이나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학업의 충실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도 하고 그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는 2학년, 3학년 때 진짜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과 부분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됐었는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성적을 먼저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신 관리를 했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해서 2, 3학년 때 올라간 성적이 면접에 가서는 저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된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가는 성적.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등학생 때 청소년 지도사라는 꿈과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당시 했던 활동들도 상담 동아리나 봉사활동, 사회차별 프로그램 등 관련 활동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종합해보니까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저에게 강점이 됐고 네. 저의 장점을 더 면접관에게 잘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로 했던 전남대학교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 박람회나 설명회
이제 모의 면접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네. 입시를 준비할 때 가고 싶었던 대학교로부터도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수능이 끝난 후부터는 예상 질문을 직접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하면서 면접에 준비를 임했습니다. 똑부러지네. 사실 제가 듣기로 전남대학교 앞에 치킨거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좋은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치킨거리. 입학 후 겪어본 학교 생활 궁금한데요. 대학 생활에 로망을 갖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후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빨리 이제 대학생이 되고 싶었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자유로운 시간이 진짜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직접 시간 관리를 하면서 커리큘럼을 짜고 생활할 수 있고 이제 또 자율전공학부라는 특성상 좀 네. 개인주의가 강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와는 달리 네. 이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학과보다 더욱 선후배 간 화합이 잘 되고 학생 자체 활동도 활발해서 학과 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전남대학교의 다양한 학과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여러 전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것 같아요. 특히 전남대학교가 국립대인 건 다들 아시죠? 너무 부럽다. 그래서 낮은 등록금이랑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저에게 부담이 가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또 아까 전남대학교 치킨거리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치킨거리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는 또 후문이 그렇게 유명하거든요. 전남대 후문? 그렇죠. 네. 강주의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경주 네. 지역의 번화가여서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놀거리, 먹을거리. 불야성을 이루고. 네, 네. 그렇죠. 근처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장학 혜택들이 있다고 했는데 뭐 장학금을 주는 게 좀 다양한가요? 어떻게 네, 그렇죠. 뭐 학업 성적에 따라 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학교들은 이제 학업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전남대학교는 이제 도전 정신만을 가지고 주는 도전 장학금이란 게 있어요. 도전 장학금? 뭐 네. 어떤 거예요? 도전 장학금은 이제 뭐 나는 금연을 결심한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자신의 이제 미래 계획 등을 면접에서 밝히고 나서 그런 네. 포부와 실천 능력 이런 걸 평가해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네, 정말 좋겠다. 되게 좋은 장학금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받고 계신 장학금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학업에만 전념하고 계시다고 해서 또 네. 학업에만 너무 전념을 해서 그런지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대단하다. 아마 이게 전남대학교의 상징인 진리를 네 진리를 대학교에 들어와서 해본 과제들은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랑 다르게 막 팀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고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관리해주시는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네. 대학교는 모두 다 약간 과제도 혼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저는 과제나 팀플 이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수능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을까요? 좀 조언이라든지? 저는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자신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념? 네. 그렇죠. 이제 성공하는 자는 이제 성공할 거라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했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자신이 이제 합격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속 원하는 목표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게스트입니다.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황동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16학번 황동환입니다. 네. 저희 경영학부는 총 8개의 단과대학 중 경영대학에 속해 있는 학부입니다. 네. 학과가 아닌 학부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 전공을 선택해서 집중적인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네. 인사 조직이나 재무, 마케팅 등 7가지의 인증 필수 과목을 이수한 후에 네. 2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또 문과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학교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밀어주는 편이랍니다. 그래, 이번에는 숭실대학교 수시 입시 전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학교 수시 전형으로는 크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네. 또 학생부 위주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있고 종합전형엔 SS 미래인재, 고른기회 1등 총 6개의 전형이 존재해요. 네. 저는 이 중에 숭실대학교 대표 종합전형인 SS 미래인재 전형으로 최초 합격을 했답니다. 네. 숭실대학교는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교과전형에 최저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저희 16학번 때부터 사라졌답니다.
또 올해는 융합 특성화 자율 전공 학부라는 새로운 학부가 신설되어서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창의성과 융합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숭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마다의 인재상이 존재하고 이를 매우 강조하는 편이에요. 아. 예를 들어 SSU 미래인재 전형은 지원한 전공에 관심과 열정에 뚜렷한 자기주도, 창의, 성실형 인재를 원한답니다. 이렇듯이 숭실대학교에 지원하실 학생이라면 네. 인재상에 맞게 전형 선택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하는 네, 지원하는 그 인재상을 꼭 확인하라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입학하는 학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원 씨는 경영학과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네. 학교에서 NI 활동을 많이 장려했어요. 아, NI. 신문 스크랩, 신문 제작 등 신문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했죠. 네. 신문을 꾸준히 읽으면서 관심 분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또 시장 상황을 분석한다는 것이 흥미로워서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 이후 이제 마케터를 꿈꾸게 된 거죠. 이제 3학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마케터의 꿈이 점점 구체화되었고 이제 확신을 했어요. 네. 이후 수시에서 5개를 경영학과에 지원했답니다. 왜 경영학과였죠? 우선 경영학과가 마케팅뿐만 아니라 인사나 이제 조직, 다양한 분야들을 배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이제 또 마케팅 분야에 진출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또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학부에 지원했습니다. 좋네요. 경영학과가 사실 팀플이 정말 많잖아요, 경영학과가. 아, 근데 네, 경영학과가 팀플이 정말 많은데 좀 팀플을 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저는 사실 팀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아, 진짜요? 네, 정말요? 저희 학부는 1학년 때 팀플이 전혀 없어요. 2학년 때부터 팀플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이제 고생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팀플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2학년 때부터 전쟁 시작이구나. 그렇구나. 그렇죠. 네. 동환 씨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또 듣고 싶어요. 네, 저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한우? 예, 한우. 네. 좋죠.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불리한 점들이 많았어요. 이제 경영학 관련 외부 활동 기회도 적었고 네. 또 학교 내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만한 여건이 매우 부족했어요. 처음엔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 해답을 주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신문을 읽으면서 경영과 마케팅 관련 기사들로 3년간 신문 스크립을 했어요. 그래서 학과에 대한 열정과 경영학적 지식을 동시에 어필할 수 있었죠. 네. 또 경영학적 개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관성을 조사한 소논문을 제작해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냈습니다. 아, 또 소논문을 제작하기도 하셨구나. 네. 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문과의 꽃이라고 하는 경영학과에 입학하고 겪어본 대학생활 어땠나요? 아, 네, 먼저 학과 분위기가 매우 좋아요. 이제 대학생활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술광유도 전혀 없고 네.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교 경영학부의 정원은 15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소모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요. 보통 소모임끼리 친목을 다지고 친해지는 편이죠. 경영학부는 총 5개의 소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소모임 하셨어요? 저는 현재 토론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네. 23년째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 23년. 그래서 선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드에 나가 있는 그런 현직 선배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많겠네요? 네,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네. 그때 멘토링을 받거나 조언을 구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아, 좋네요. 또 어떤 것들이 또 좋으셨나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네. 대학생으로서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대학생활이 매우 즐거워요. 즐거우신 특히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게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다만 생활이 망가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임해야 훌륭한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맞아요. 생각합니다. 학점이 망가져도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으니까 엄마는 뭐라고 하지? 잘 숨겨야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숭실대 또는 경영학과를 목표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입시에 있어서 무엇보다 인재상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인재상. 네. 많은 학생들이 인재상 하면 학교의 인재상만을 생각하는데 네. 이제 네. 단순히 학교의 인재상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의 인재상을 꼭 고려해야만 해요. 네. 이 전형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진 학생들을 뽑겠다는 엄청난 팁을 주는 건데 네. 많은 학생들이 쉽게 지나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모집 요강에 전형의 인재상을 서술해놓고 있으니 네.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 시기가 매우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내신은 끝났고 수시 지원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들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또 지원하게 되면 여섯 개 중 뭐라도 붙겠지라는 생각에 일명 수시병에 걸려서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임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학교의 인재상만이 아닌 그 전형의 인재상까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대포로 날아온 사연들을 읽어볼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게요. 선배에게 물어봐. 네, 한국외대 선배에게 물어봐. 박윤주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에 꼭 가고 싶은 인천 사는 3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곧 수시 접수가 다가와서 너무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외대의 경우 이번 17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선발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저도 이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근데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평가되던데 이게 뭔가 무서워요. 면접으로 판가름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제가 면접에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외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접 평가 기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경험해본 면접 평가가 어떠셨는지 후기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너무 걱정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네. 저도 뭐 이런 입시에 원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제가 경험해본 면접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질문이 유도되는 자기소개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 교수님이나 면접관이 얘 이거 왜 이렇게 쓴 거지? 얼굴 한번 보고 물어보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면에서 보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보완하고 싶은지. 대신에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진실성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면접에서 준비해야 될 게 물론 이런 예상 질문도 있지만 네. 처음에 자기 소개하는 것이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거 두 개는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자기 소개는 자신을 나타내는 거니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A랑 B랑 점수가 똑같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나는 사람을 고르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재치 있게 한번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회사 면접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면접 보는 거기 때문에 귀엽게 해도 그냥 좋게 봐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가 영어로 한국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에서 흡수예요. 흡수라고 이제 흡수? 줄여서 말하는 저 같은 경우는 흡수에서 지식을 흡수할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교수님이 그냥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꼭 준비해 가세요. 그게 뭐 시키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안 시키신다고 하셔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자신의 학과에 관심 있게 여겨보고 또 지원까지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이런 거 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니까 이런 네. 거 두 개는 꼭 준비해서 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모든 거를 반복하고 숙지하는 거예요. 네. 특히 숙지하는 거는 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생활기록부에 있는 자잘자잘한 것도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진실성을 판단하는 질문이었어요. 너 이런 이런 대회 했는데 어땠니? 너 이런 이런 활동했는데 어땠니? 이런 진실을 물어보는 질문과 다르게 네. 너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네. 그래서 이런 제시문이 나오면 일단 이것도 고등학생의 머리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당황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제시하자마자 바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말하는데 차라리 맨 처음에 교수님께 저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몇 초 동안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하는 게 네. 훨씬 또박또박 말할 수 있고 횡설수설하지 않고 이제 깔끔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또 불안해하시는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아주 잘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학과를 현재 목표하고 있고 외대에도 꼭 가고 싶은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중국에서 짧게 살았고 이후로 중국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중국어를 잘하는 편이에요. 니하오. 솔직히 제일 자신 있고 잘하는 거라고는 중국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뭔가 당연하게 중국어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해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중국어학과는 다른 어학계열도 그렇겠지만 학점이 너무 줄 세우기라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1학년 때부터 성적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로를 바꾸려는 건 아닌데 정말 궁금해요. 아예 중국인 같은 애들, 그러니까 애초에 외국인 같은 애들 때문에 어문계열 학과는 학점 따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근데 저는 물론 특수학과이긴 하지만 네. 이건 또 메이저 학과도 같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 학이 나름입니다. 이게 보통 1학년 때는 다 똑같은 선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분명 내가 이거 뭐 가나다를 배울 동안에 외고나 또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은 뭐 분명히 회화적인 면도 그렇고 뭐 표현할 때 확실히 월등해요.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교수님이 말한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또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내가 잘하니까 좀 맘 놓고 있다 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래서 대학 가서 꼭 굳이 이런 거 학점 뭐 내가 못 따는 거 아닌지 내가 잘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네. 자기 할 것만 열심히 하면 학점은 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전남대 선배에게 물어봐 이현영님 앞으로 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전공학과를 목표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사실 자율전공학과는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학년은 올라가고 이제 내년이면 고3인데 아직도 제가 무슨 학과를 가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럴 거면 자전을 가라고 장난처럼 친구가 얘기해 준 걸 듣고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자율전공학과는 어쨌든 학년이 올라가면 자신의 전공을 따라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소속학과는 자율전공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과에서 적응을 못하고 친구도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솔직히 이런 거를 왜 걱정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저는 되게 신경 쓰여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친구 이런 문제들은 모든 학생들이 다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이. 아, 진짜요? 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일단 정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전공학부의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학생 자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욱 교류의 기회가 많고 이제 선후배 간 이제 만날 기회가 더 많으니까 더욱 이제 뭉치고 또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서로 더 잘 챙겨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는 이제 꼭 학과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 뿐만 아니더라도 동아리나 이런 것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맞아요. 많으니까 이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전공학부는 1년 트랙이랑 4년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년 트랙은 1학년 수료 후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학부를 선택하여 배정받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자율전공학부 소속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학부의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4년 트랙은 4년 동안 학부에 소속되어서 자기 설계 전공과 함께 한 개 이상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년 트랙은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자율전공학부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자율전공 안에서도 1년 트랙이랑 4년 트랙이랑 다른 게 있네요. 네네. 신기하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남대 자율전공학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문과생으로 2학년인데 전남대 자율전공에 입학해서 나중에 이공계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고 싶어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생명과학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들로 듣기에는 웬만하면 교차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입학하고 이후에 교차 지원이 제한되거나 할까봐 걱정이에요. 자율전공학부에서 제가 원하는 이공계 진로로도 확실히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걱정도 정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각 학과랑 의예과, 수의예과 그리고 여수 캠퍼스 소재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네. 저희 학부 내에서도
문과였다가 이공계로 이제 바꾸신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문과이다 보니까 이공계 수업을 들을 때 따라가는 점에서 조금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 전에 이제 조금 과학에 대한 기초를 쌓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편한 대학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숭실대 선배에게 물어봐 황동환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문과생이며 다들 알겠지만 전국의 어느 대학이든 경영학과가 제일 경쟁률이 세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왜 그런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다른 학과들은 뭔가 그 분야를 배운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있는데 광고학이면 광고학, 정치외교면 정치외교학 이렇게요.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 강하고 사실 뭘 배우는지도 저는 감이 안 와요. 확실히 취업을 위해서는 경영학과를 다들 선호한다고 하던데 진짜 경영학과가 취업에 유리한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경영학부는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워요. 과목을 나열하면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요. 한마디로 분야의 다양성이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것들을 배우다 보니 사회적 진출 분야가 넓고 네. 그런 부분에서 취업의 장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만 이제 경영학과를 진학하려 할 때 막연히 과에 대한 전망이나 취업을 생각하기보다는 진정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한 후에 선택해야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 경영학과를 논술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번에 17학번으로 꼭 들어가고 싶어요. 경영학과는 대부분 정원이 제일 많고 숭실대의 경우에도 100명이 훌쩍 넘더라고요. 물론 입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정원이 많은 게 더 뭔가 마음이 편하긴 한데요. 입학하고서 다 같이 친해지는 게 가능할까요? 확실히 다른 학과보다 인원이 많아서 어떤 분위기일지 잘 모르겠어서요. 실제로 대학생활이 어떨지 궁금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후배님이시네요. 저희 과를 예로 들면 소모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모임끼리 친구들끼리 친해질 수 있고 네. 또 친목을 다지는 편이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150여 명의 학생들과 다 친해지기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 같은 학과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 혹시 경영이세요? 그럼 네, 경영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이런 에피소드도 많이 만들어져서 아. 네. 그래서 다 친해지기 많이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사연들도 정말 여러분들의 진심과 절박함이 묻어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배님들이 해주신 소중한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 한 분씩 소감 한마디 또 들어볼까요?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16학번 박인재였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미숙한 이런 정보였지만 그래도 앞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값진 경험을 겪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대학교 이한영입니다. 제가 서울에 네 번 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서울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이야기 듣고 조금이나마 희망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 입시에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16학번 황동환입니다. 네. 우선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후배들이 듣고 또 이제 겪으면서 입시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게스트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네, 이제 벌써 9월을 맞이했는데요. 새로운 시작 앞에 다시 선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대학생 선배들도 개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모두 힘차게 9월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8화 게스트 서강대, 홍익대, 동국대 선배와 함께합니다. 네. 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기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